자, 카스틀리아노의 제2의 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탄성 거동을 하는 구조물에 P1, P2, P3 이렇게 많은 하중이 작용할 때 이때 하중 작용점의 변이 Y1, Y2, Y3, YN은 모든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의 내부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를 구하고자 하는 변이가 발생하는 위치의 하중으로 편미분한 것과 같다. 정리해 봅시다. 탄성 거동을 하는 구조물에 P1 이렇게 다양한 하중이 작용할 때 하중 작용점의 변이는 모든 하중에 하여 구조물의 내부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를 구하고자 하는 변이가 발생하는 위치 하중으로 편미분한 것과 같다. 이게 카스틀리아노의 제2의 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는 PIU. 자, PYI는 PI가 작용하는 위치의 변입니다. 처짐 또는 처짐각이라고 할 수 있죠. U는 모든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 내부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변형 에너지 U는 0에서 L, E, E, I, M, X 제곱, D, X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 N의 수직 처짐은 U, N, I는 P, N, U, N. U는 똑같아요. 0에서 M. E, I분의 M, X 곱하기 P, N, M, X, D, X 이겁니다. 처진 각은 M, N, U, 0에서 L까지 EI분의 MX DX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형 에너지 N수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카스틀리아노의 제2의 정의입니다. 오늘도 우리 화이팅. 이거는 뭐다 외우라가 아니고 더 베스트 그냥 노력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감사합니다.